반갑습니다.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막 힘이 불끈 쏟네요. 박수 많이 쳐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치시면 안 돼요. 딱 치실 때. 제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와 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귀한 시간을 혹시 빼앗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들어요, 보면, 그래도 오늘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화엄경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화엄경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죠? 근데 화엄경 그러면은, 화엄경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게 딱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큰일이네. 큰일이야, 보면은. 근데 우리가 화엄경 그러면은, 화엄경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대방광불이죠. 대방광불만 알면 화엄경 저절로 아는 거예요, 보면은. 대방광불 하면은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행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대방광불 하죠. 그 다음에 화엄경이 붙어요, 보면은. 그러면 대방광이고 불인데, 불이 뭔 줄은 아시죠? 불. 불이 뭐예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저는 화엄경을 아주 쉽게 이야기할까 싶어요, 보면은. 불은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대방광이 뭐겠어요? 대방광이. 부처님을, 부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 보면은. 그래서 대방광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부처님 할 때는 그 대방광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들어와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대방광이라고 하는 뜻을 알고 부처님이 화현하실 때 이 세상이 꽃으로 장엄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꽃으로 장엄된 세상이 뭐냐? 그게 화엄이죠, 화엄. 화자로 꽃, 화자를 보면은. 부처님이 빛나시는 분이고 꽃 같으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만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부처님이 화현해가지고 세상을 꽉 채우다 그 소리예요, 보면은. 그러면 대방광 뜻이 뭐냐? 이 뜻을 아셔야 되거든. 대가 뭐겠어요, 대가? 예? 크다? 크다, 그 다른 거는 또? 크다, 클 때 자는 맞아요. 근데 크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키가 큰 거예요? 마음이 큰 거죠, 마음. 그래서 크다, 크다 하는 것은 모습을 보고 크다 그러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마음을 보고 크다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대자가 나오면 무조건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 그 다음에 대능엄, 수능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자가 많이 붙죠, 경 설명할 때. 그럼 그 대자가 뭐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이 날 때 여러분들 얼굴 모습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거울에 비춰 봤어요? 여러분들 성이 날 때 여러분들 모습을 거울에 촥 비춰봐요. 그 모습이 어때요? 이쁘겠어요? 두 번 다시 보기 싫어요?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얼굴을, 다시 성을 내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부처님 마음을 지닌 사람이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서 뭐가 나겠어요? 빛이 나죠, 빛. 환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보면. 보기만 하면 편안해요, 보면. 그래서 보기만 해도 좋으니까 뭐든지 다 주고 싶어,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부처님의 마음이
바깥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방이에요, 방. 그래서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듯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듯하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지니게 되면은 사람의 모습이 부처님처럼 반듯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방이에요, 보면. 대는 부처님 마음이요. 부처님 마음을 지녔기에 부처님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방이에요, 방.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부처님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쫙 살아갈 것 같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아, 그분을 보면 볼수록 행복한 마음이 가득 차겠어요? 시기의 질투, 다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그분이 가는 곳마다 행복이 가득하겠어요? 불행이 가득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쭉 살아가게 되면은 주변들 자체가 전부 행복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보면. 그게 광이에요, 광. 광은 퍼질 광자. 널리 널리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 모습이 지혜롭게 퍼져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 세 가지가 완성된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불자를 붙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불, 그러면은, 아, 부처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대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이 아름답게, 반듯하게 촥 드러나는 게 방이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저절로 중생교화가 돼야 안 돼요. 끝없이 중생교화를 해 나가는 게 광이에요, 그래서 대방 광은 부처님의 마음이냐, 부처님의 모습이냐, 부처님의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대방 광을 갖고 계신 그 부처님이 계실 때 주변에 행복이 가득 찬 것은요, 사실 꽃으로 장엄한 것보다 더 아름다워. 지금은 여러분들 모습 아름다운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부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들 모습이 바로 부처님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을 아는 순간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부처님이 된다 그러면 세상에 부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면. 그게 화엄이에요, 화엄.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대방 광불 화엄경이다. 이제 화엄경 아셨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불교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불교는요, 사실 내 욕심, 내 마음, 내 상만 내려놓으면 거기에 불교가 쫙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대방 광불 화엄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80권으로 되어있지, 80권. 양이 대단히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말한 그 내용 속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법무해서 이야기할 것이 회양품이에요, 회양품 보면. 근데 이 회양품이 입법계 품 들어가가지고 선제 동자가 구법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증득하는 내용을 쭉 설명한 게 20권이에요, 20권. 그래서 80권 가운데 20권은 입법계 품이라 그래가지고 선제 동자가 주인공이다가 쫙 하는 거예요, 보나. 근데 회양품에서 법을 설하는, 그 보살은 금강당 보살이잖아요, 보나는. 근데 이게 11권이에요, 11권.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면. 근데 왜 회양에 이런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할까 싶어요, 보면. 이 화엄경 본문이, 몇 군데서 설해진 건지 아세요? 몇 군데서? 화엄경 법회가 한 군데서만 쭉 설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7군데에서 법문을 설해. 7군데에서 9번 법회를 설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금강환경, 그러면 환경의 내용을 7처 9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7처 7곳에서 9회, 9번 회차, 법회차에 보면은 9번 법회를 했다. 이슬에 보면은. 그러니까 7처 9회를 이제 법문을 한다 그러는데, 그 7번 장소 여러분들 모르죠? 7초 9회도 모르는데 장소를 어떻게 알아?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 몰라요? 공부 뭐 했어요? 그동안. 자, 7초는요, 이 법화경이 화경이 언제 설해졌느냐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자마자 깨달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 마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쫙 들여다보면서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이 전부 부처님 세상이야. 전부 부처님 세상이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에요? 중생계예요? 중생계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부처님 세상에 살고 있다 소리를 많이 해요. 왜 중생계인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중생계에 사시는 줄 아세요? 마음이? 마음이 중생이니까. 마음이 중생이라서 중생계에 사시는 거예요, 보면. 마음이 부처님은 어디에서 사시겠어요, 부처님은? 부처님 세상에 사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이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부처님이야.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으로 놀랍고 놀랍도다. 모든 중생이 전부 다 부처님인데, 본래 성불에 있는데, 본래 성불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 암한, 그런 번뇌가 꽉 쌓여가지고, 먹장구름처럼 꽉 둘러싸가지고, 그 안에서 중생 노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생의 마음만 버리면 그대로 부처님 세상인데 중생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번뇌, 먹장 구름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을 못 보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보면. 근데 중생들한테 뭘 이야기하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이거 뭐 이런 세상을 일러줘가지고 당신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을 처음 듣자마자 처음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중생들을 어찌할꼬 해가지고 이 말을 들어먹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부처님께서 그냥 내가 이 법락을 즐기면서 그냥 내가 영원한 삶을 살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제석진이 그걸 보고 큰일 나다 싶거든, 보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오셔가지고 옛날에 부처님들도 석가모니 당신처럼 똑같이 그랬다는, 그런 마음을 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가 방편을 써서, 방편을 써가지고 차근차근 가르쳐가지고 화경을 알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한테 처음에 가르치는 게 초기 불교, 그 아함경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아함경. 쉽게 말하면은 국민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가하기와 거기를 배웠다 이거예요, 보면. 더하기 빼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딱 되게 되면 이제 반듯하게 살라고 그래요. 훌륭해서 반듯하게 살라고 그래요. 반듯하게 살아라, 반듯하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 사는 법을 이렇게 딱 규정을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반듯하게 살아라, 반듯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방등계예요, 방등계. 그 방자가 대방광불할 때 그 방자하고 똑같아요. 반등, 반듯한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부처님처럼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배워서 대학교를 가고 또 나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세상이 배운 대로 돼요? 아니면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죠, 보면은. 그 배운 대로 안 되니까 변수가 있을 때에는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해야 돼요? 그럼 배운 대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배워왔던 고정관념을 싹 버리고 마음 자체가 재창조가 돼야 돼. 창조적인 힘을 발휘해야 돼. 그러면은 새로운 마음을 내려고 그러면 자기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걸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관념을 다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다시 한번 봐. 세상을 다시 한번 봐.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반야경이에요. 반야경. 반야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반야심경도 배우고 금강경도 배우죠. 그럼 그걸 보게 되면 아니다 아니다. 장엄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다.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다.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므로 부처님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다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또 없다 없다 없을 무자를 많이 써. 많이 써. 이거는 뭐냐? 당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보면. 그래서 일체를 부정하고 창조의 힘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반야심경이에요. 반야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반야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00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면은. 그걸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나서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아상을 다 버리고 자기 욕심을 싹 버리니까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나느냐? 부처님 세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 세상을 딱 드러내가지고 일러주는 게 법화경 열반경이라고 합니다. 예? 맨 마지막에 법화경 열반경인데 이 내용이 화엄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엄, 법화, 열반은 부처님 세상만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화엄경을 읽는다든지 법화경을 읽게 되면 늘 부처님 세상을 드러내가지고 그런 게 훈습이 되니까 저절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화엄경 53선지식 본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디 세상에 가 있어야 돼요? 부처님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보면. 지금 절반쯤 가 있어요? 절반쯤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반이면, 보면. 그래서 이 화엄경이 처음 본문을 설했는데 이게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설했잖아요, 보면. 그래서 붓다 가야 보리 도량에서 이 화엄경을 설했다 그래. 붓다 가야 부처님 깨치셨다 그랬잖아요. 보면 보리수 아래에서. 그 보리수 아래에 들어가가지고 봤던 세상이 화엄경의 세상이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처음 법을 설하십니다. 보면. 그리고, 보광명자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두 번째 법회를 설하시고, 세 번째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셔. 하늘나라로 보면. 세 번째 법회는 도리천에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도리천에 보면. 네 번째 법회는 어디에서 하느냐? 야마천에서 야마천. 다섯 번째 법회는 어디에서 하느냐? 도솔천에서 하는 거예요. 보면. 이 회양품은 도솔천에서 법문을 하신 거예요. 보면. 응? 그럼 도솔천에서 법문을 하시면은 우리는 어디 가서 법문을 들으셔야 돼? 도솔천에 보면. 그럼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도솔천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섯 번째 법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타와 자제천에 올라가서 이제 법문을 하셔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올라갔다가 다시 보강 명전에 내려와가지고, 일곱 번째 법회를 합니다, 보면은. 일곱 번째 법회를 해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법회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저 보살 십지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여덟 번째는 보강면, 영전에서 하고, 이제 아홉 번째 법회를, 아홉 번째 법회를, 나중에 이제 저기, 기수국 고도원, 극고도원, 강당에서 이제, 입법개포 이제 그 법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요, 보면은. 그래서 보강전에서 세 번 법회가 이루어져, 세 번 보면은. 그래서 일곱 군데에서 칠척, 일곱 칠자, 장소 첫자에 보면, 아홉 번 법회를 하셨다, 이게 칠척 후에. 그래서 화엄경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칠척 후에 이 말이 툭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화엄경 공부하신 분들이 보면.
그런데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내 마음을 안 아프게 하려고 그러면 칠척 구애가 마음속에 딱 당겨져 있어야 되겠어요, 안 당겨져 있어야 되겠어요? 담아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거든. 내가 행복해, 여러분들도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건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 더불어 살아간다. 이것은 한 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몸. 중생의 모습으로 사람들 모습이 다르지만은, 우리 모습을 파고들어서 파고들어가가지고 근본을 딱 헤쳐보게 되면, 이 몸뚱아리는요,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임시로 생겨난 것이지. 이게 영원한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년 뒤에 어디가 있어요? 100년 뒤에. 예? 30년 뒤에 어디가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모습이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나는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대. 진짜예요, 보면은. 아, 이게 박수 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3살 때 사진 보고 5살 때 사진을 보면 너무 달라져 있죠. 너무 달라져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상한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이해해요. 이제 나이 같으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무상해요, 안 해요? 예? 마음이 무상 안 해요? 딱 마음 먹은 거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요? 예? 며칠 가요? 그 마음 먹었던 게. 작심 3일. 작심 3일. 그래서 이런 모습은 한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비슷한데, 마음 며칠 가요? 작심삼일이 보면은 마음은 더 조속변이야 보면은 더 무상한 거야 이 마음 자체는 보면은 그래서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몸뚱아리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중생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들이 내 마음 내 마음 내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이거 알고 보면은 100년 지나면 어디 간데 온데 흔적이 없어. 그래서 너무 허망한 것이고 믿고 의지할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을 무상하게 허비하지 말라는 게 부처님 가르친 거예요. 보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부처님 마음, 영원히 변치 않는 부처님 세상에 들어가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보면은 선이든 아함, 방등, 반야든 간에 모든 내비의 그 근본은 부처님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마음을 찾게 되면은요, 우리 이 몸이나 이 우리가 쓰는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의 실체가 어떤 줄 알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무상해가지고 이 마음이 변해가고 몸뚱아리가 변해가서 자꾸 움직여 나가는 거라 그러면은 내 몸이나 마음에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없는 거는 헛개비예요, 아니에요? 예? 금방 있는 것 같아, 금방 사라진 물거품이에요, 아니에요? 예? 번개불 이야기죠, 번개불이 번쩍하고 난 다음에 번개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뚱아리,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건데,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게 온 개공이에요. 그 온이라고 하는 건 색, 수, 사, 행, 식인데 그건 더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이다. 몸과 마음은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실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고 사실 없는 거지. 그래서 온 개공. 몸과 마음이 실체가 없어서 헛개비 같은 것이므로 공이다 이 소리에 보면 그럼 몸과 마음에 집착을 안 한다 그러면은 몸과 마음을 따라오는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몸과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줄 알고 그 마음을 툭 던져놓게 되면은 그 몸과 마음에 따라오던 고통도 툭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어요? 그 몸과 마음에 집착을 안 하고 그 마음을 떠나서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고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중생의 살림살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게 도일체고에. 응? 온의 개공지를 탁 하니까 집착을 놔버리니까 여태까지 우리 고라고 하는 건 전부 집착에서 오는 것인데 집착이 떨어지니까 고통이 사라지더라. 이거 해보면은. 그래서 뭐 육조 스님이 굉장한 스님인데도 육조 스님이 깨친 게 뭐예요? 응모 소주의 생기심에서 깨달았잖아요. 응모 소주의 생기심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그 뜻이 뭡니까? 네? 아, 응당 머무라 없는 마음을 낸다 그러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 자꾸 읽은 사람들이 쉬운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세요?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잘 못해요, 보면은. 근데 응모소지 생기심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왜 이런 번역이 됐는가 그렇게 이야기, 뭐 설명은 안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집착하지 말아라, 그 소리야. 응모소지 생기심이. 응무소조, 머무는 바 없는 이 말은요, 부처님 마음을 들여다보면 중생의 십이심 분별심이 하나도 없어. 중생의 십이심 분별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지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낼 게 없어. 내 생각을 쫙 내려놓는 거예요. 몸을 의지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어? 그러면 내 생각을 쫙 내려놓게 되면 그 부처님 마음에서 그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와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이건 내가 없이 부처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집착이 하나도 없는 마음이야. 그래서 응무소지 생기시면 무소주라고 하는 그 부처님 마음에서 그 부처님 마음이 흘러나와가지고 세상 인연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집착하지 마세요, 이 소리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떤 경계를 만날 때 나는 이런데 나는 이랬는데 그 생각보다는 아, 그래, 내 생각은 허망한 것이고 내 몸뚱아리도 허망한 것인데 꼭 이것만이 옳다고 집착할 필요 있겠어? 좀 이 책을 집착을 놔버리고 좀 멀리도 한번 봐보자. 쓱 한번 물러나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정말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오늘부터 집착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없어요. 보면은 없어요. 그거 오늘부터 부처님이 아니에요. 아, 부처님이 보면. 그런데 돌아서면은? 아, 이게 문제, 이게. 돌아서면 잊어먹는단 말이야, 보면은. 돌아서면 이게 뭐예요, 보면. 어? 그래서 화엄법회를 여는 거예요. 53선지식을 우리가 본문을 듣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을 보는 거예요. 경은 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결국은 집착할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중생은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하니까, 그냥 보문사 주지스님께서, 보문사 대중들이 할 공부도 많고, 어? 지금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주지스님 수행자가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보면은. 그럼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하고. 주제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박수를 쳐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지. 힘이 나지.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야, 그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걸 알고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부처님 삶이 저절로 드러나는데. 예? 그 삼으로 해서 중생한테 많은 이익을 주는 게 회향이에요, 보면. 회향하라, 회향하라 그랬더니, 에? 그냥 회향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남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인연을 더 올바른 인연으로 가도록 써줄 뿐이에요, 보면은. 써줄 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회향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화엄경이 80권인데 7조 9에서 본문이 됐다 그랬어요, 보면은. 7조 9에서 본문이 됐는데 7군데에서 쭉 해보니까 이 회향품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도솔천에서, 도솔천 보면은.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회향품을 잘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좋은 인연을 남한테 아낌없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보살이 되는 거야, 진짜 보살. 그러면 진짜 보살은 어디에 올라가느냐? 부처님과 똑같은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면.
응? 그래서 이 부처님 그 몸을 법신이라 그러는데 법신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향품을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십지를 배워, 십지. 십지 보살 배우면은. 근데 이 십지 보살을 법신 보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법신 보살은 부처님하고 거의 같아요. 부처님이 봤을 때에는 아직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마지막 관문을 뚫어야 되는데, 예? 우리들이 볼 때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분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향하는 마음만 잘 지니게 되면은 저절로 세상 사람들한테 부처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불자들 하나하나가 부처님 모습으로 세상이 놔두어질 때 세상이 화엄, 법회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면 이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보면은. 화엄경이 80권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많은 보살들, 수많은 법문을 하고 있지만은 이 큰 법문을 딱 정리하게 되면은 신, 해, 행, 증으로 이게 정리가 된다고. 이 신은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해는요, 믿기만 하고 내용을 모르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 그 미신이라고 하는 건 믿기만 하는데 내용을 모르면 미신에 어리석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미신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알 해자를 써가지고 해자를 써요. 해. 근데 머릿속으로 많이 알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세상에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어? 세상 사람들이 나는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앉아있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아는 것을 생활 속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걸 행이라 그래. 우리 절집에서는 그걸 보살행이라 그래, 보살행. 그럼 보살행을 끊임없이 해가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저절로 진짜 보살이 되고, 진짜 보살이 된다, 이 소리는 부처님이 된다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증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 해, 행, 증. 황경이 뭐냐? 그러면 신의 행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돼요, 보면. 그럼 신의 행증이 뭐냐? 또 물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아, 신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다. 어? 이 믿음, 이 믿음은 어떤 걸 믿으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응? 절집에 와서 믿어라. 그러면 누굴 믿으라 그래요?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럼 부처님이 누구예요?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부처님이 누구예요, 보면은. 부처님이 누구예요? 아, 우리가 부처님 하는 것은 모양을 보고 부처님 그래요. 부처님 마음 지닌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부처님 마음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 뭐예요? 응? 부처님 마음에서는 중생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마음은요, 쉽게 말하면 중생의 마음을 싹 뺀 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응? 중생의 마음을 싹 뺀 게. 중생의 마음이 뭡니까, 그거? 중생의 마음이 뭡니까? 이건 이제 대답 잘 할 낀데.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떠요. 예? 어리석은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또, 에? 그게, 에? 욕심이 많은 거야. 지금 답이 다 나와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정답이 척척 나오고 있어. 또, 에? 집착이 많은 마음, 또요. 어리석은 마음, 또 나왔고. 분노하는 마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이실직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에 답이 척척 나오는 것이거든. 어? 그런 것 때문에 괴롭다고 그러면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그거 갖다 버려야 되거든.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딱 정리해가지고 해주는 게 탐진치 삼독이. 탐은 탐욕심, 욕심이에요, 보면. 진은 썩내는 거예요, 썩내는 거. 왜 욕심내고 썩내는 줄 아세요? 어리석은 마음. 왜 어리석은 줄 아세요? 왜 어리석은 줄 아세요? 어리석은 데에서 욕심과, 아, 썩내는 마음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어리석은 마음은 어떤 걸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그걸 모르거든. 네?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상이야, 아상. 내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 내 생각이 옳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수자상이,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보면.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상이 뭐예요?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게 아상이에요, 보면. 그럼 인상이 뭐예요? 너라는 분별하고, 너는 남이야. 이래가지고, 막 좋다 나쁘다 시비해가지고 막 따지는 게 인상이에요, 인상. 근데 이 인상이라고 하는 건 아상이 있어서 하는 것이거든. 중생상이 뭐예요? 중생상이 뭐예요? 아상은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인상은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중생상은 뭐예요? 중생상은요, 나와 남이 어울려서, 내가 너가 어울려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중생을 만들어서 집착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원무패가 통도사에서도 하죠. 보모사에서도 헤어보면은, 예? 그런데, 보모사에서 오시는 스님들이 최고야! 통도사는 별거 없어! 그러면은, 통도사 하원법회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반대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통도사는 말이야, 법당도 이렇게 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아서, 우리 절이 최고야! 그러면 또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통도사 법문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보모사 잘한다고 잘한다고 진짜 서로 칭찬해가지고 서로 좋은 법문 있으면 서로 가서 들어줘야 되거든, 보면은. 그래서 우리말이 최고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 다 최고야, 이런 마음이 돼야 되거든. 동체, 같은 몸,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불자의 마음이거든. 근데 불자의 마음을 놓치고 난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그게 중생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중생상을 사회 기득권이라 그래. 나와 남이 어울려서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집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집착하는 게 뭐냐? 내가 영원히 보모사 신도인 걸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영원히 통도사 신도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반을 만나서 스님을 만나가지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 또 집이 이사를 해가지고 보모사 갖고 와서 보모사로 올 수도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세상이 조속지변인데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에? 내가 영원할 줄 알고, 나쁜 놈은 나쁜 놈,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이게 영원할 줄 알고, 내가 어떤 갖고 있는 기득권이 영원할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 이게 수자상이에요, 수자상. 이 숫자가 목숨 숫자예요, 목숨 숫자. 내 생명이 영원할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보면. 미운 놈은 영원히 미울 것 같은데 와서 나한테 자꾸 떡을 줘. 그러면은 미운 마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나한테만 잘해주면 슬쩍 변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너나 시비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에서 치,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 세상의 모든 것은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어리석게 집착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가장 대장이 뭐예요? 아상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네?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본문이요, 간단한 것 같아도 이거 하나 가지고 8만 4천 본문이 다 통한다니까. 선 본문도 여기 전부 다 들어가요. 그 선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 부처님 마음이 뭐예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탐진치 삼독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이 대승불교에서 자꾸 대방광불 화엄경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이 화엄경이요, 그냥 이 우주를 갖고 놀아요. 우주를 갖고 놀아 보면은 빛이 나오면은 끝없이 가고 말이야. 그 빛을 쫙 뻗는데 보게 되면은 삼천대천세계를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었는데 그 가루 하나하나가 삼천대천세계야 보면은. 그런데 그 세계를 환히 비추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숫자 3개 본문 내용을 보면 한량이 없거든. 한량이 없거든 보면. 근데 이 모든 본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부처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84,000 몸을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한 글자로 만들면은 무슨 자예요? 마음 심자잖아요 보면. 마음에서 84,000 본문이 만들어지는데 그 마음은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이 부처님 마음을 보게 되면은 아상이 없는 마음이다. 집착이 없는 마음이다. 아상이 없고 집착이 없으면 우리가 하심을 해요, 안 해요? 하심하죠? 어?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보면은 합장을 해가지고 시원하게 절을 합니까? 뻣뻣하게 절을 받습니까? 네? 절을 하셔야 돼, 절을 하셔야 돼, 보면. 내가 옛날에 수자 스님들한테 법문을 또 하러 갔어요, 보면. 법문을 하러 갔는데, 누가 하나 손을 쫙 들고 질문하는 거야.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가 불량이야. 여러분들 자세는 너무 좋아. 응? 근데 자세가 삐딱하게 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야, 보면은. 응? 내가 기분이 나쁘겠어? 죽겠어요, 보면은. 나는 기분이 안 나쁘고. 기분이 안 나쁘지만은,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나 대번에 그랬지. 스님. 스님은 수달에서 마음을 챙기는 스님인데 지금은 스님 마음이 어떠하게 자세가 그렇게 건방지냐 그랬어요. 건방지네. 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심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초심에서도 배웠지만 본문을 들을 때에는 자기 생각을 비워서 빈 마음으로 본문을 들어야 진짜 본문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인데 스님 자세를 보니까 수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한마디 덧붙였지. 내가 오늘 여기 본문 하러 오면서 딱 들어올 때 보니까 스님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 노무자들 모습 같더라 말이야. 응? 그게 어디 가가지고 빌어먹을 게 없어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로 와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단 말이야. 응? 근데 우리가 정말 수자라 그러면 늘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챙기는데 내 마음자리를 쫙 보게 되면 공부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공부는 부처님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부처님 모습으로 떡 앉아서 무심하게 세상을 보고 절을 해도 깍듯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내가 무슨 노동자 집단에 왔는지 이 수자들 분상에 왔는지 내 구분이 안 나더라 말이야. 그렇게 질문하면 못 써 그랬거든요 보면은. 근데 다 끝나고 나서 기본 선원장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요. 갑자기 도량이 화엄도량이 됐어. 스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지나갈 때 절을 하는데 절을 굉장히 공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비우고 우리를 딱 보니까 그 어른이라고 이제 딱 합정을 해서 절을 하는데 절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선원장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다고. 가르쳐도 가르쳐도 안 되는데 본문 한마디에 사람이 싹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자 모습이죠 사실은. 그게 수행자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들어서 이게 옳다 싶으면은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본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그게 하운 행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화엄 행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낌없이 모든 걸 회향해도 좋은 인연처로 회향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법당이 굉장히 크긴 커요, 보면. 근데 통도서 법당보다 커요, 작아요? 그 통도서 법당하고 키워야 되겠어요, 안 키워야 되겠어요? 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한번 내서 다음에 올 때는 이제 10배, 20배 돼서 한번 법회를 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 환경을 크게 나누게 되면 신, 해, 행, 증이다. 여러분들이 해양품을 배우는 것은 지금 해에 해당이 돼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신의 행주에서 믿음,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탐진치, 삼독이 없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 어리석은 마음이라. 그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상을 없애고 항상 하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탐진치, 삼독이 없어지게 되면은, 탐진치, 삼독이 없어지게 되면은, 계정의 사막으로 바뀌어요, 계정의 사막. 우리가 탐심, 진심, 치심할 때, 계정할 때, 이 치심은 어리석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요, 보면. 그 치심이 사라지면 그 마음이 고요해지겠어요, 안 고요해지겠어요? 고요해지죠, 보면은. 고요해지게 되면은 그게 계정해서 선정의 힘으로 바뀌는 거야. 아, 저기 지혜의 힘으로 바뀌는 거야. 그 어리석으면 지혜의 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면은. 지혜의 힘으로 바뀐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게 계율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계율로 보면은.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걸 선정심이라고 그러고. 그 선정심, 부처님 마음에서 모습이 드러나는 게 계율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대방광굴 할 때 그 대방광은요, 계정해 사막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 대부처님 마음은 계정해 할 때 선정, 그 선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방할 때 반듯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계율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광해가지고 이 세상 중생들한테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부처님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응? 그게 지혜죠. 이게 해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정해 그 사막이 사막을 확장시켜가지고 모든 중생을 상대로 해서 법을 설하는 게 대방관이다. 그런 게 이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계정해 사막을 밟아서 그게 무르익고 완성이 되면은 대 방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믿는 것.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중생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중생의 마음은 뭐냐? 탐진치 삼독이다. 이 안에 시기, 질투, 분별, 이 모든 나쁜 마음이 싹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만 제거되면, 우리가, 탐진치 삼독이 제거된 그 부처님 마음을 믿는 게 믿음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아는 게 해예요, 해. 에? 이걸 아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심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집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비심을 내야 되겠어요? 폐악질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절집에 오는 사람들이, 절집에 가기 싫다, 이 소리가. 신도들이 자비롭지 않다는 거예요. 냉랭하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달라이라바가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종교는 친절이다, 그런 말을 해요, 보면.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여러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며느리 사이에 손자를 전부 데리고 와야 되거든,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이 따라올라 그러면 식구들이 여러분들을 부처님처럼 봐야 따라와.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근데 절은 나간다 그러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잔소리, 자기 욕심, 뭐라도 하나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가지려고 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철을 빼 절에 뭐하고 가나, 이런 말 하잖아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본문을 듣고 나서 부처님 좀 살게 되면은, 이 법당이 좁겠어요, 넓겠어요? 좁아지는 거야. 며느리 데려오고, 사위 데려오고, 손자 데려오게 되면 이 법을 세배되면 키워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들은 돌아서면 잊어먹는다, 잊어먹지 않는다. 잊어먹는 게 잘하는 짓이에요, 못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약 잊어먹어야지. 그래서 그 마음을 늘 챙기기 위해서는 본문 시간을 놓치지 말고, 본문 때를 놓치지 말고 늘 와서 들으세요. 여기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나쁜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하나 전부 부처님 말들 하죠. 응? 그래서 법사스님 하는 말들은요, 훌륭하다, 못났다, 이런 거 시비하시면 안 돼요, 보면. 이 자리에 인연이 와가지고, 법복을 입고 가설 입고 올라오게 되면은, 부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한테 애를 올리듯이 하는 거예요. 이 절이요, 나 잘나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의 내 법을 네가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이야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무간지옥에 가. 어?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절 받는 게 가시방석이었어요,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 내 법문을 듣고 전부 부처님이 됐다 그러면 나는 꽃방석이에요, 가시방석이에요? 나를 꽃방석에 올려놓으실래요? 가시방석에 올려놓으실래요? 내가 다음 주에 살짝 와봐야 되겠다. 꽃방석에 올려놓았는가? 가시방석에 올려놓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해 이걸 배워서 이걸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깨달음을 증득해야 돼요, 보면. 그래서 진짜 보살이 되고 진짜 부처님이 되는 것, 여기에 진짜 회향의 의미가 있어요.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주어지는 인연이 있으면 주어지는 인연 따라서 좋은 인연을 끝없이 펼쳐가는 게 회향이에요, 보면. 응?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나한테 주어지는 인연,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인연이 있어 왔을 뿐이에요, 보면. 근데 이걸 내 거라고 확 움켜쥐게 되면은 그 재물이 독사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 재물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보면. 응? 근데 내가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말입니다. 아무리 벌려고 해도 못 벌지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봐요, 못 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전생에 복 지어놓은 거예요. 중생계는 인과법이 적용이 돼요. 인연법이 적용이 돼요, 보면. 그래서 이 중생계에서는 부처님 세상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중생계에 잘 살려고 하고 복을 지어야 돼, 복을. 그래서 금생에 나쁜 사람 같은데도 복이 절로 불러 들어오는 사람은 전생에 복을 지어놓은 사람. 전생에 복을 지어놓은 사람에 보면은. 근데 이 복을 잘 짓는 방법은 뭐냐?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정말 필요한 사람, 구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조금 도움을 주게 되면은 삶 자체를 잘 챙겨서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챙겨주시게 보면은. 그래서 이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에 나가는 중간이 아니고 이 회향을 통해서 공부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회향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 회향계에서 그 여러분들과 책에 나오는 개송이 하나 있는데 그 개송을 내가 지금 뭐야 그 같이 한번 보고 이 법회를 마칠까 싶어요, 보면은. 따라서 하세요. 보살들이 쓰는 마음, 청정함으로, 온갖 성근, 중생에게 다 회양하니, 그들 모두 바른 도를 이루게 하여, 모든 불법, 빠짐없이 알게 하소서. 빠짐없이 알게 하소서. 이게 회향의 키포인트입니다. 에? 보살들이 쓰는 마음 청정함으로. 부처님 마음이 청정하되 이 소리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상을 안 내고 집착을 하지 아니하고 중생의 마음 탐진치 삼독심을 내지 않게 되면 그 마음은 맑고 깨끗해요, 보면은. 그 마음이 깨끗, 맑고 깨끗하면 거기에서 빛이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겠어요? 그 빛이 나와가지고 몸으로 드러날 때 그 환한 그 모습이 방이에요, 방. 그런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화
하고 살아가는 게 강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보살들이 쓰는 마음 청정함으로 중생심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서 온갖 성근 중생에게 다 회양하니, 그런 마음을 쓰는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이 그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게 됩니다, 보면. 거기에서 온갖 성근이 생겨나요. 온갖 좋은 마음이 생겨나. 이 마음을 중생들한테 아낌없이 회양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온갖 중생, 중생에게 다 회양하니. 그러면 이 회양이 뭐냐? 그 회양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이에요. 불자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잘 쓰는 그 마음 자체가 중생을 교화하는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 모두 바른 도를 이루게 하여, 이 회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깨친 바가 있어가지고 바른 도를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교에 입문을 하겠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모든 불법, 모든 불법 빠짐없이 알게 하소서. 회양하면서도 이런 원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 그러면은, 대방광불, 이것은 부처님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대방광은 부처님을 설명하는데, 대방광, 그 마음을 지니고, 그런 모습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부처님이고, 그런 부처님이 세상에 꽉 차있는 게 화엄세계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게 경전이다.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이고, 이게 이제 7초 9회 일곱 군데에서 아홉 번 법을 설했는데, 다섯 번째 법문이 이 회양계에서 보면은. 근데 이 법문 설한 하늘이 어떤 하늘? 아, 여러분들 지금 도솔철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도솔천 보살들이 보면은. 앉아 있어가지고 이 화엄경 모든 내용을 한 자로 줄이게 되면 부처님 마음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이걸 넉 자로 펼치게 되면 신, 해, 행, 증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신, 해, 행, 증. 신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에요. 누굴 믿어요? 부처님. 부처님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아,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 하면 뭐가, 뭘 다 빼야 돼요? 중생의 마음. 중생의 마음은 탐진치를 제거하는 데 보면. 요 내용을 아는 것이 해. 예? 이제 알았어요, 보면. 알아가지고 혼자 갖고 있어요. 아니면 사갈 속에서 그 모든 걸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는 게 행이에요. 그게 보살행이다. 그래서 그런 보살행을 하루에 가고, 이틀에 가고, 3일에 가고, 열흘에 가고, 100일에 가다 보게 되면 저절로 진짜 보살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진짜 보살은 부처님과 같다, 안 같다? 한 달 뒤에 여러분들 부처님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아, 한 달 뒤에 점검하러 오겠습니다. 이걸로 화엄 본문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에 혼물이 있으면은 용서해 주시고.